안녕하세요, 여러분. 오기토끼예요. 오늘은 주름과 절개가 포인트인 오버핏 린넨 블라우스 만들기 소잉 튜토리얼 영상입니다. 패턴 패키지 안에는 제작 설명서 그리고 그레이딩된 패턴지가 있어요. 패턴을 따라 그릴 때에는 무지코 패턴지를 사용해 주었답니다. 저는 5호 사이즈로 따라 그려주었어요. 너치도 빼놓지 말고 표시해주고 주름을 잡아야 할 부분도 표시해주세요. 메인 원단은 고급스러운 광택감을 가진 린넨 원단이에요. 신축성이 없고 고시감이 있는 소재랍니다. 블라우스 패턴이 오버핏으로 만들어져서 길이감이 살짝 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매와 몸판을 2cm씩 줄여보았고 시접분량은 밑단을 제외하고 전부 1cm로 패턴지에 시접을 그려주었답니다. 볼선을 주의하면서 로터리 커터와 커팅 매트를 사용해서 한 번에 재단해주면 훨씬 편하답니다. 직선 실크 접착 테이프 심지와 사선 실크 접착 테이프 심지예요. 부분 원단을 부분적으로 보강해 주어야 할 때 사용하는 거랍니다. 접착 테이프 심지를 사용할 때는 거칠거칠한 풀이 있는 면이 원단과 마주하게 두고 시접 위에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재봉을 할 완성선 위에 부착해서 사용해 주면 된답니다. 먼저 앞판과 뒷판 그리고 안단에 어깨선을 핀업한 후 이어주세요. 이어준 어깨선은 가림솔로 다림질하여 정리해주고 넥라인과 앞중심을 핀업해서 이어주세요. 뒤집기 위해 시접은 5mm 간격으로 정리해주고 뒤집은 후 깔끔하게 다림질해서 준비해주세요. 이번엔 방금 전에 재봉하지 않은 부분들을 임시 재봉해줍니다. 앞중심의 겹친 분량에 맞춰서 놓아주고 핀으로 고정해준 후 표시된 부분에 1cm만큼 상침해서 겹친 분량을 고정해주세요.
뒷판에 표시한 너츠에 맞춰서 주름을 잡아주고 임시 재봉해서 주름이 풀리지 않게 해주세요. 앞판과 뒷판의 어깨선 그리고 옆선을 핀업한 후 이어주세요. 열 접착 테이프를 사용해서 밑단을 접어 올려 줄 건데요. 밑단이 직선 형태가 아닌 곡선이기 때문에 바로 재봉할 경우 원단이 밀리거나 당겨지거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열 접착 테이프와 스팀 나리미를 사용해서 먼저 밑단을 고정시키고 그 위에 상침으로 밑단을 마무리해 주세요. 이번엔 소매인데요. 소매 밑단에 표시해 놓은 너츠에 맞춰서 주름량을 잡아줍니다. 주름은 풀리지 않게 임시 재봉해주고 소매의 옆선을 이어주세요. 소매 밑단은 재원단으로 만든 바이어스 테이프로 정리해줍니다. 바이어스 테이프는 소매 안쪽에서 먼저 이어주고 나서 남은 양을 반 접어서 다려주는데 끝부분에 먼저 넣어주고 난 후에 접어주세요. 저는 패브릭 본드풀을 사용해 주었는데요. 바로 재봉에 들어가도 되지만 그렇게 하면 재봉선이 틀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패브릭 본드풀로 임시 고정한 후에 재봉해 주었답니다. 몸판과 소매의 암호를 이어주는데 앞뒤 너츠를 잘 확인해서 진행해주세요.
이번에 앞중심과 뒷중심에 들어가는 문판을 이어주는데 각이 진 모서리는 8mm 정도의 가위밥을 주고 나서 절개선에 맞춰 핀업해주세요. 재봉할 때는 모서리가 접히지 않도록 누르바를 들어가며 신경 써서 작업해주는 게 포인트랍니다. 짠! 이렇게 주름과 절개가 포인트인 오버핏 린넨 블라우스 만들기 소잉 튜토리얼 영상이 끝이 났어요. 앞중심에 각이 진 모서리가 난이도 있는 작업인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만들기 쉬운 옷이랍니다. 몸에 달라붙지 않는 시원한 소재의 린넨과 오버핏 패턴으로 만들 수 있는 오늘의 옷 만들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